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173번과 174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73번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고요. 이어지는 페이지까지 해서 두 페이지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길어도요, 참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이에요. 이 173번 글에서는 우리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을 보시면은 there is죠. there is는 뭐뭐이 있다죠. 뭐가 있습니까? mild delight가 있죠. mild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mild가 좀 부드럽고 가벼운 거죠. 가벼운 거. 그리고 온화한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벼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delight. 그렇죠? 자, 가벼운 기쁨이 있는데 자, 뭐뭐함에 있어서죠. in ing는, 그죠? 여러분, in ing가, in ing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첫 번째가 뭐뭐함에 있어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할 때가 있어요. 뭐뭐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함에 있어서의 그 아주 가벼운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escaping from이죠.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our new servitude예요. servitude가 이게 노예 상태로 종속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노예 상태로 종속되는 거예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시간이란 것에 노예 상태로 우리가 새롭게 그렇게 종속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벗어남에 있어서, 그쵸? 단순히, 그쵸? 이러한 시간으로부터의 노예 상태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남에 있어서, 그쵸? 단순히 아주 그 가벼운 기쁨을 우리가 느낀다. 뭐, 그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자, good holiday예요. 아주 좋은 휴일이죠. 좋은 휴일은 is one이에요. 이건 휴일을 받는 거겠죠. 좋은 휴일은 어떤 휴일이냐? spent among people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보내진 휴일이란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보내준 휴일입니까? 뒤에서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이 people을 꾸며주죠. whose notions time are bigger than yours예요. 자, 바로 그 사람의 notion, 개념이죠. 뭐에 대한 개념? of time이에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are bigger. 이게 모호한이죠. 더 모호한이죠. 비교급이니까. 모호한 사람. 그쵸? 누구보다? 너보다 더 모호한 사람. 시간 개념이 당신들보다 훨씬 더 모호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내진 시간. 이것이 바로 좋은 휴일이래요. 예, 무슨 얘기인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farm workers. farm workers는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better tempered예요. 성격이 더 좋단 얘기죠. 그쵸? 성격이 더 좋아요. 누구보다. factory workers니까 공장 노동자보다죠. 공장 노동자보다, 그죠? 그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훨씬 더 성격이 좋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자, partly because예요. 그 부분적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에요? on a farm. 이 농장에서는 you are not bullied by clocks. 자, 너는, 자, bully가 뭐예요? bully. 이게 괴롭히다죠? 예, 괴롭히다인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괴롭혀지는 거죠. 근데 낫이죠? 그러니까 농장에서는 너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clock. 바로 시계죠. 농장에 시계가 있습니까? 없죠. 다 보면은 허와 벌판이고, 그리고 막 흙이랑 풀 이런 거밖에 없죠. 시계는 없잖아요. 그죠? 시계는. 그래서 이 농장에서 너는 바로 시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보다 성격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시간을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현대인들이 시간의 노예가 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 공장 노동자들은 이 시계가 돌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성격이 더 안 좋은 거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our forefathers, 우리의 그 조상들이죠. 예, 우리의 조상들은 never seem to have bothered about minute. 자, 여기서 보면은요, bother about 하게 되면은 뜻이 뭐냐면 이게 뭐뭐 때문에 신경 쓰다예요. 뭐뭐 때문에 신경 쓰다. 뭐 때문에 신경 써요? minute, 바로 분이죠, 분. 그렇죠? 분 때문에 신경을 썼던 것처럼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 분의 문제에 에러리네요. 네버 에러리니까 전혀 뭐뭐하지 않다죠. 전혀 이 분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분 때문에 신경을 썼던 것처럼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도 did not know that. that 이하를 우리의 선조들은 알지 못했어요. that 이하가 뭡니까? 시간이 could be so scrupulously subdivided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이게 세심하게라는 뜻이죠. 세심하게 subdivided는 이게 세분화다야. 세분화다. 근데 지금 수동태죠. be plus subdivided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세심하게 세분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코치스인데, 코치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버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대형 마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대형 마차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륜으로 되어 있는 대형 마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륜 대형 마차들이 were advertised죠? 광고되어졌죠. 자, 뭐 한다고 광고되어졌어요? To leave in the early morning이에요. 이른 아침에 떠난다고 광고되어졌죠. 그리고 at noon, 바로 정오에 떠난다고 그렇게 광고되어졌고, 그리고 또는 at sunset이죠. 해질녘이죠. 해질녘에 떠난다고 그렇게 광고되어졌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rge sensible times죠.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아주 그냥 촘촘하게, 그쵸? 세심하게가 아니라 아주 큼지막큼지막하게, 그죠? 그래서 large sensible times예요. sensible은 뜻이 뭐예요? 뭔가 실용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차가 떠난다, 이런 광고를 할 때 언제 떠나요? 그냥 뭐 이른 아침 또는 정오, 해질녘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게 주어죠. 자, the railways죠. railways는 뭐겠어요? 철도죠. 철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났죠. 뭘 가지고 나타났어요? with their, 예, 이게 8시 52분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리고는 3시 26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정말 이 분 단위, 그쵸? 예, 시간 단위를 더 넘어서서 분 단위까지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서 이 기차, 철도가 나타났죠. 그리고 컴마 다음에 ing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ing가 나오면은요, 뭘 고민해야 돼요? 이 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compel이 무슨 뜻입니까? 강요하다죠, 강요하다. 그쵸? 강요하다. 그래서 뭐가 뭐 하는 걸 강요해요? compel, 목적어,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승객들로 하여금 to be conscious of minute. be conscious of는 뭐뭇을 의식하다죠. 승객들로 하여금 분을, 그쵸? 분을 의식하도록 강요하는. 강요하는, 자, 의미상의 주어 뭐예요? 바로 쭉 가서 레일웨이를 꾸며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철도가 나타났어요. 8시 52분, 3시 26분이라는 걸 가지고서 철도가 나타났는데, 이 철도가 나타나서 강요했죠. 뭘 강요했어요? 승객들이 의식하는 것을, 뭐를요? 분을 의식하는 것을 강요한 거죠, 분을.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쵸? In terms of죠? 예,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점에서 정도가 되겠죠. 뭐라는 점에서? second이에요. second이 뭡니까? 초죠, 초. 그쵸? second, 초. 초라는 관점에서. 그쵸? 이제는 분도 아니야. 시간을 초월하는 분도 아니고, 이제는 분을 넘어서서 초예요, 초단위로. 또는, fraction of seconds는 뭐예요? 자, 초를 또, fraction이 뭐예요, 이게? 이게 부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초를 또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0.1초, 0.2초 막, 그쵸? 예,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아이고, 지워졌네요. 그러한 또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그쵸? 그리고 이제까지죠, so far. 이제까지 no good has come of it. 자, 이제까지 그것으로부터, 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시험에 문제를 낸다면 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한글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겠어요. 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앞 내용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바로 그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들, 그렇죠? 이 앞에 있는 내용 요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부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good has come. 어떠한 good, 이익이죠, 이익, 그렇죠? 어떠한 이익이나 도움이나 어떤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out을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From이나. 그렇죠? Out of it.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선한 것도 어떠한 이익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까지. 자, in the theater, 극장에서죠. 그렇죠? 극장에서. 근데 그 극장은 어떤 극장이에요? Which has kept죠. 자, keep to 하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Keep to 하게 되면 이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고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hold on to 아시죠? Hold on to 뭔가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거죠. 자, 이 극장은 어떤 극장이냐면 계속해서 고수하는 곳이에요. 뭘 고수합니까? 편안한 오래된 시스템을. 편안한 오래된 시스템이 뭐예요? 아까 전에 봤듯이 그 마차가 출발할 때 아침 일찍 출발하고 정오에 출발하고 해질녘에 출발하는 그러한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한 편안한 오래된 시스템을 고수해왔던, 현재 완료니까 고수해왔던 극장에서 퍼포먼스죠. 어떤 그 퍼포먼스는 그 이 연출이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수행이죠. 수행. 거기에서 벌어진 어떤 퍼포먼스들. 그것이 may begin roughly죠. 아주 그 이 두루뭉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7시 또는 8시. 그렇죠? 네. 그리고 분, 그리고 또는 1분, 2분이죠. 이게 1분, 2분 정도는 do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시쯤 또는 8시쯤 이렇게 대략 7시나 8시쯤에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분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1분이든 2분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예요. 그렇죠? 라디오에서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끝없는. 그리고 idiotic 하게 되면 바보 같은이죠. 바보 같은. 그렇죠? 예. 이 끝없는 그리고 바보 같은 퍼스는 이게 난리 법석을 말하는 거예요. 난리 법석. 그렇죠? 아주 끝없고 바보 같은 난리 법석. 뭐에 대한 난리 법석이에요? About second. 그 초 단위. 그 초에 대한 아주 끝없고 바보 같은 그 난리 법석이 있대요. 라디오에는. 그쵸?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뭐처럼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의 mob of customer죠. customer는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런데 어떤 고객이에요? mob은 무리죠. 예, 많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것의 그 많은 무리들, 그렇죠? 고객들의 많은 무리들이 could not wait, 기다릴 수 없는 거죠. 뭐를 기다릴 수 없어요? A single tick. 이 tick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 이제 시계가 갈 때 뚝딱 그 뚝딱거리는 소리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뚝딱거리는 소리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분, 아니, 초에 대해서 아주 끝없는 바보 같은 난리 법석이 있다는 거죠, 라디오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인데 어떤 사회예요? Of split seconds죠. Split은 이제 분열된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습니다. 분열된 초의 사회는 어떤 사회다? 또한 사회인데 어떤 사회? 분열된 정신의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쪼개고 쪼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 시간을 분열해서 이 분열하는 그러한 사회는 인간의 정신도 분열시키는
그렇죠? 정신분열의 사회이다. 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or every 100 new electric clocks. 그래서 모든 이 100개의 새로운 이 전자시계마다가 되겠죠? every니까. 전자시계마다 자, 동사가 먼저 나왔네요. 그죠? 원래는 고업인데 지금 이거 강조하려고 이렇게 지금 도치가 된 거죠. 주어는 뭐예요? Another mental home이죠. mental home은 mental hospital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정신병원 하나가 또 하나의 정신병원 하나가 go up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이 100개의 전자시계가 나타날 때마다. So 그래서 만약에 너가 wonder 이게 배회하다, 방황하다 이런 얘기죠. 방랑하다. 너가 방랑할 거라면 in search of는 이 무엇을 찾느라죠. 기쁨을 찾느라 방황할 거라면 make a start. 시작하라는 얘기죠. 뭐 함으로써? moving toward. 어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죠. 어디로 향해 나아가요? 예, 바로 더 모호한 time keeping. 바로 시간을 좀 더 모호하게 지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steer. steer 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디 어디로 향하다. 그죠? 향하다 또는 나아가다의 뜻입니다. 또 어디로 나아가요? In the direction of the clockless.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방향이에요? 시계가 없는 헤스페리데스라는 건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게 황금 사과밭을 가리킵니다. 황금 사과밭. 예, 시계가 없는 황금 사과밭이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더 모호한 그러한 시간 엄수, 그렇죠? 모호하게 시간을 엄수하는 쪽으로 나아감으로써 시작을 하래요. 우리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배회하려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 기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예, 바로 모호한 시간 엄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서는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73번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어지는 174번을 보겠습니다. 자, 내셔널리즘이죠. 내셔널리즘은 뭡니까? 이게 국가주의죠. 국가주의. 국가주의는 is not to be confused with예요. 자, be confused with는 뭐예요? 뭐뭇을 혼동하다죠. 근데 비투형법이죠.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 있죠. 근데 not이니까 뭐뭐 되지 말아야 한다가 되겠네요. 그죠?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뭐와? patriotism이 뭐예요? 애국심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주의와 애국심은 다른 거예요. 이게. 예, 다 국가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 국가주의와 애국심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 두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BPP죠. 자, 어떤 방식으로? In so vague a way that. 바로 너무 모호한 방식으로. 여러분, so that이죠? 예, 형광펜으로 좀 칠할까요? So that입니다. 너무 모호해서 모호하다죠? 자, 너무 모호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 어떤 정의도 is liable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쉽다죠? 도전받기 쉽다죠. 어떤 정의가 내려질지라도 그쵸? 도전받기가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주 보통 이 두 단어가 너무 모호하게 사용되어서 그러나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might draw a distinction between이에요. 여러분 draw a distinction between 하게 되면 뭐뭐 사이에 구분을 하다. 구별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라도 그것들 사이에, 그것들은 뭐예요? 내셔널리즘과 패트리오티즘이죠? 그 사이에 구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다른, 그리고 심지어는 opposing idea, 바로 서로 대립되는, 상반되는 개념들이, ideas, 개념들이 are involved죠?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by patriotism이에요. 이 애국심이라는 것은 I mean, 내가 의미하는데
그 애국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디보션이에요. 헌신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헌신하는 겁니까? To a particular place죠. 특정 장소에 대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뭘 의미합니까? And that may a particular way of life죠. 바로 특정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특정한 삶의 방식은 뭡니까? 예, 여러분 또 뒤에 형용사절이 꾸며주고 있죠. Which one believes to be the best in the world but has no wish to force upon other people. 이 which 이하가 그죠 지금 앞에 있는 way of lif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삶의 방식이냐면 바로 누군가가 믿는 그 삶의 방식이죠. 뭐라고 믿어요? To be the best라고 믿죠. 최고라고 믿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쵸? 누군가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는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 but이 붙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기는 하지만 has no wish to force 강요하고 싶은 그러한 바람은 has no 없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삶의 방식이야. 이 패트리오티즘이. 그런데 그것을 upo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force죠. force A upon B죠. A를 B에게 강요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그러한 wish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패트리오티즘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강요하고 막 이럴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패트리오티즘은 is 다음에 괄호 묶어줘야겠죠? It's of its nature. 바로 본질적으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defensive, 방어적이래요. Both A and B죠? 군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둘 다 방어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셔널리즘이죠. 국가주의죠. 국가주의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s inseparable from the desire for power. 자, 이게 분리할 수 없는이죠. 뭐와 분리할 수 없어요? 바로 권력에 대한 갈망과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the abiding purpose죠. abiding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지속적인이죠. 지속적인. 자, 지속적인 목적. 뭐예요? every nationalist죠. 모든 국가주의자의 지속적인 목적은 뭐예요? is to secure. secure 하게 되면 획득하다죠. 획득하다. 여기다 쓸게요. 획득하다. 그리고 확보하다입니다. 자, 뭐를 확보합니까?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더 많은 프레스티지, 위신, 명성 이런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 여러분 나레이 법비죠? 나레이 법비입니다. 자, A가 아니라 B다죠.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예, 이거 붙여야 되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다? For the nation, 국가를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어떤 유닛, 단위를 위해서죠. 단위, 어떤 단위예요? 뒤에서 또 예, 인 위치가 꾸며주죠. 바로 그 단위 안에서 그가 선택했던, 뭐하기로 선택했던? To sink죠. sink는 뜻이 뭐예요, 이게? 침몰시키다의 뜻이 있죠? 침몰시키다. 자, 침몰시키기로 선택했던 거죠. 자, 뭐로 침몰시키기로 선택해요? 바로 그 자신의 인디비주얼리티예요. 인디비주얼리티가 뭡니까, 이게? 바로 그의 개성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신이 선택했던 자기 자신의 개성을 침몰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기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그 개성을 침몰시키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바로 또 다른 어떤 단위죠. 그죠? 국가나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어떤 단위. 그것을 위해서 바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위신, 이것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주의자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주제문이 뭐예요? 결국에는 국가주의하고 애국심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문이 길다 보니까 제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